자, 요즘 날씨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안 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틀자니까 전기세가 너무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뭐 여름철에 전기세 감당이 안 될 정도죠. 찜통더위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이 필수가 됐지만 또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가정도 많은 게 사실이죠.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방법 과연 없을까요?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날씨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는 요즘 날씨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택요금 관련해서 이 요금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꽤 계시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좀 되나요? 예, 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223kW라고 해요. 이걸 예. 요금으로 바꾸면 한 2만 8천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전기는 보통 이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이렇게 그렇죠. 나뉘고 이 중에서 이제 가정용만 누진세가 적용이 되게 되죠. 그렇죠. 네, 이게 2016년 말에 그 누진 단계도 좀 축소를 하고 단위당 이제 가격도 좀 완만하게 올라가게끔 좀 조정을 해서 전기세 부담을 많이 낮추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사용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200kW까지는 이제 93원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 18,800원 정도의 사용 요금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200kW를 넘어가는 요금에 대해서는 단위당 187.9원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부가세와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해져서 이제 요금이 산정이 됩니다. 보통 그 여름철과 여름이 아닌 경우에 전력 사용량을 보게 되면 요금이 보통 1.8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예. 여기에는 뭐 에어컨 사용하지 않으시는 전력 사용이 적은 1인 가구들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 식구 수가 좀 많은 가정, 그다음에 에어컨을 좀 많이 트는 가정이시라고 하면 요금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예. 뭐 욕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예.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에어컨 예. 같은 경우에도 자주 껐다 켰다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계속 네. 켜두는 게 네, 나아요? 오히려 그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켰을 때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뭐 실내 온도를 24도, 26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온도로 맞추게 되는데 네. 그 온도까지 그 실내 공기를 낮추는데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오히려 전력 사용량이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에어컨을 켜셔서 처음에는 그 강풍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실내 온도를 좀 단시간에 빨리 낮추시고 네. 그다음에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약풍으로 좀 유지를 하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좀 내려갔다 싶으면 이제 송풍 기능을 활용을 해서 찬 공기가 계속 이제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제습 기능을 사용을 하면 냉방 기능 사용할 때보다 전력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는 사실 전기 사용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굳이 어떤 기능을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온도를 좀 유지하시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에어컨 사용하실 때 창문도 닫았고 방문도 다 닫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방문을 닫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좁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창문은 닫으시더라도 방문을 열어두게 되면 공간이 더 넓어져서 공기의 흐름이 좋아져서요. 오히려 온도를 유지하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꿀팁이네요. 네. 그렇군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거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적정 온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근데 적정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요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그 여름철에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건강에도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적정한 실내 온도를 보통 24도에서 28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예, 온도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바깥 날씨가 덥다라고 해서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시게 되면 그만큼 기온 차이 때문에 전력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오히려 그 단열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냉기가 좀 손실되지 않게끔 하시면서 실내 온도는 바깥 온도하고 5도 이내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온도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5도 이내로는 성이 안
안 차거든요. 예. 예, 24도에서 28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도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실외기 관리만 잘하더라도 에어컨 요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실외기를 바깥에다 놓다 보니까 청소나 뭐 이런 관리 부분에서 좀 미흡해지시는 거의 안 하죠. 예, 사실인데 예. 사실 전 에어컨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실외기거든요. 네. 특히 실외기에서 그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는 공기 배출구 부분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그 더운 열기가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설치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 서늘한 곳에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좀 적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시고 직사광선을 좀 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도 치우시고 먼지 청소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에어컨이라는 것이 실내 공기를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찬 공기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필터 청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필터 청소만 주기적으로 해주셔도 한 달에 전기료를 4-5천 원가량은 그냥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는 것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표님. 에어컨 사이즈하고 우리 집 사이즈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을 구매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보고 구매를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그 적절한 그 용량, 크기, 에어컨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어컨 설치하는 공간의 한 5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 거실에 설치할 건데 거실이 1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적어도 5평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에어컨을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여기서 근데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실외기 설치하는 공간이 직사광선이 많이 내일이 쬐이는 이런 더운 곳이다라고 더운 곳이거나 아니면 집이 창이 크거나 아니면 창문이 많아서 이제 어떤 단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 효율이 안 좋다라고 하실 때는 한 10% 정도 용량을 좀 늘려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만 가지고 적정 제품을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뭐 식당이라든지 회사처럼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오히려 사용 면적보다 한 두 배 정도의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에어컨 종류별로 가격도 다를 것 같은데 뭐 스탠드형도 있고 벽걸이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천정에 붙이는 형태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물론 이제 크게 좀 작을수록 좋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탠드형이냐 벽걸이형이냐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그 인버터 방식이냐, 이게 실외기 작동 방식이 인버터 방식이냐 아니면 정속형 방식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인버터냐 아니면 정속형이냐. 네, 정속형과 인버터형 는 어떻게 다르냐면 정속형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온도에 상관없이 냉방 능력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예. 인버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냉방 능력을 좀 조절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26도로 설정을 했는데 26도에 도달했을 때 정속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방 능력이 그대로 계속 그러니까 26도가 안 됐을 때까지 되더라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그만큼 전기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26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이 줄게 됩니다. 네. 예, 보통 2011년 이전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속형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걸 좀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품에 보면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5등급이 라고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정속형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제품 표기에 보면 이제 냉매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냉매가 R-22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정속형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보통 정속형 제품에 비해서 인버터형이 훨씬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하루에 사용 시간이 한 4시간 미만이라고 하신다면 두 제품 간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 중에 주부분들이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럼 더 좋다라고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에어컨을 틀다가 이제 끄고 선풍기를 트는, 그러니까 아니면 트는 분들. 같이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이 틀었을 때가 그리고 하나를 껐을 때 좀 효율이 좀 다른가요? 예, 아무래도 아까 이제 에어컨에서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사람이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찬 공기가 얼만큼 자기한테 잘 그렇죠. 오느냐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워진 공기를 잘 순환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쾌감을 느끼는데 이제 차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데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요. 예. 선풍기를 같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데 공기 순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같은 온도라도 더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을 하실 때는요.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일정 정도 공간을 띄워놓고 두 개를 이제 마주보게끔 아. 설치를 하고 사용을 서로 하시는. 마주보게요? 네, 서로 마주보게. 예. 그래서 설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선풍기가 천장을 향해 게끔 두시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간 이런 대류 현상이 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예, 훨씬 더 시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풍기를 회전 모드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에어컨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공기를 다 순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그 바깥 뜨거운 공기와 내부의 차가운 공기 그 단열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이제 뽁뽁이 창에 많이 맞아요. 붙이시잖아요. 많이 네. 그것도 여름에도 사실 그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왜냐하면 냉기 손실되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가당하실 때는 가독 되도록이면 커튼을 치신다든지 해서 좀 그 직사광선을 차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제품을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전기세잖아요. 그렇죠. 전기세 내가 얼마나 썼느냐 이런 것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국전력공사에 가시면 사용제품 요금 계산이라는 예, 화면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내가 쓰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 전력과 그다음에 이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집 평균 전기 요금을 입력을 하시면 그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요금이 나오는지 미리 계산을 좀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한 평균 한 2만 원 정도 요금을 나왔다. 그런데 네. 이제 소비 전력이 한 1kW인 에어컨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요금 한 달 사용량이 한 440kW 정도가 되고요. 네. 이때 요금이 한 8만 5천 원 정도 예, 나오게 됩니다. 예. 따라서 더운데 전기 요금 무서워서 무조건 참으시기보다는 네. 우리 집 에어컨 그 소비 전력들을 좀 한번 미리 계산해 보셔서 체크를 해보고. 예, 필요하신 만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시원하게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